원래 1루스 보던 형이 잠깐 어디가 좀 안 좋아서 빠졌는데, 형님 1루 볼 수 있겠냐, 본 적 있냐고 물어보셔서 그냥 해봤다고 하고 1루 나갔습니다. 저 초등학교 때 이후로 처음 보는 거예요. 초등학교 2학년? 3학년 때 이후로 처음 봤어요. 지금 중요한 사항에 나와서 좀 더 재밌었던 것 같아요. 타고 오길 좀 바랬어요. 아, 타고가 오지 않았어요? 네, 오진 않고 그냥 날라오는 것만 잡아왔는데 그래도 재밌었어요. 감사합니다. 맞아요. 어떻게 된 일인지 잠깐만. 아, 제가 지금 원래 쓰던 블로그가 조금 마음에 좀 안 들어서 지찬이 거, 네, 지찬이 블로그가 이제 좀 하나 더 있길래 껴봤는데 괜찮아서 끼다가 좀 이렇게 됐습니다. 네, 일단은 그냥 쓰겠다고 하고. 아, 뺏은 건 아니에요. 뺏은 건 아니에요. 선물? 아니요, 그냥 일단은. 같이 이어서. 네, 맞네요. 원진이 맞네요, 원진이. 아니에요. 선물로? 네? 아니에요. 명상이에요. 네, 좀 사용하나서 좀. 괜찮아지셨나요? 네, 괜찮아요. 진짜 마음이 좀 심적으로 편해져가지고. 이렇게 쓰면 안 돼요? 해야지. 아니, 근데 제 건 거 어떻게 하시세요? 핸들이 바로 들어. 아... 그 얘기하지 마라. 치겠다고 그러네. 그 얘기하지 말라. 저만 하시면 할까? 저희가 고등학교 때 대만 전주훈련을 갔는데 승규가 경기고 제가 인천고인데 같이 같은 데에서 만난 거예요, 숙소에서. 그러면서 이제 막 그때 게임도 막 하면서 그때 좀 친해져가지고 저희 같은 팀에 또 오게 돼가지고 그것도 8구라운드 연달아 와가지고 그때 루키스데이 때 방도 같이 썼고 그러면서 약간 좀 가까워졌죠. 근데 저희 때부터 한 명 1인실로 바뀌어서 방을 같이 쓰진 않았는데 항상 같이 쓰는 거 마냥 붙어 있었죠. 근데 훈련할 때도 그 정도면 붙어있는다고 볼 수 있죠. 승규가 이제 카톡이 처음에 이제 제가 먼저 연락을 했는데 안 받았어요, 승규가. 그리고 이제 승규가 이제 소식을 알았는지 카톡을 보냈더라고요. 이승아 됐다, 이제 너의 시간이 시작된다고 이러면서 이상한 말들을 항상 해주죠, 그런 말을. 그때뿐만 아니고 피드백 항상 그 서로 보고 느끼는 거 좀 얘기해 주는 거 같고, 항상 둘이 있으면 야구 얘기를 되게 좀 많이 하거든요. 너의 승규가요? 아, 많이 사주죠. 진짜 밥도 많이 사주고 음식도 많이 사주고. 승규가 두 번 사면 제가 한 번 사고. 그게 훈련이었어요? 아니면? 아니 그 경상이 아니고 문경, 아, 문경 원정 가서 근데 스윙하는데 거기 근데 그 이제 그 선 그 봉 있잖아요. 뭐라 그러죠? 어쨌든 그 봉이 막 이렇게 있는데 그거 이제 포인트 삼아 앞에 두고 잔발 치면서 빠른 스윙 막 둘이 하는데 너무 웃겨가지고 제가 찍어서 올렸거든요. 몇몇 그 팬분들이 그 영상 아직 살아 있냐고 막 물어보셔가지고 그때 아니 제가 게시물 올리긴 했는데 제가 아마 삭제했을 거예요. Let's go! 아마 그때 다음날 저는 시합 안 나갔고 둘이 안타 친 걸로 기억하는데 아, 저 같은 그 에이전트 아는 분께서 이렇게 잠실 갔을 때 홍창희 선배님 만나서 배트 하나 얻어주셨어요. 근데 이게 또 기분이 좋은 것 같아요. 같이 만나서 인사드리고 잘하고 있다고 더 잘해라고 해주셨습니다. 배트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. 한 자루만 받은 거예요? 네. 어떻게든 잘 그거 해야겠어요. 안 부러뜨리고 아껴 쓰는 중입니다. 아니 보통 근데 연습할 때 다른 배트 쓰고 시합 나갈 때 다른 저기 그 배트 쓰는 경우가 있지 않나요? 근데 또 연습 때 쳐야 시합 때 쉴 수 있기 때문에 안 깨지면 안 깨입니다. 알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